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9시 정부권 뉴스입니다. 미세먼지가 이제 일상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.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이후 오늘 전북에서도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는데요. 현장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. 유진휘 기자입니다. 전주 도심이 잿빛으로 온통 뿌였습니다. 미세먼지 탓에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첫날,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으로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.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? 전북도청 주차장입니다. 끝번호가 올수인 자동차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. 민원인뿐만 아니라 도의원 공무원들조차 참여가 저조합니다. 알고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. 얘기 있었는데. 네네. 도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. 2006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내달립니다. 전북 지역 운행 제한 대상 차량만 15만여 대. 하지만 자치단체의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노후된 경유차 운행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쓰레기 소각장은 비상이 걸렸습니다. 하루에 처리할 폐기 물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 일률적으로 줄이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. 매일 꾸준하게 줄어야 전주 시내가 깨끗해지지. 만약에 그걸 줄여보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. 운영 시간을 단축 조정해야 하는 건설 현장과 공장도 천여 곳.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실태 점검은 사실상 어렵습니다. 대기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좀 보완해 나갈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 첫 비상저감 조치가 참여 부족과 미흡한 후속 대책으로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유진입니다.